종목 전략 더 세워드릴 텐데요. 네. 이번에는 OB 대 YB입니다. 자, OB 팀 선수 수익률 먼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B 팀 선수 KB 투자증권 프리미엄 컨설팅 팀 하현수 차장입니다. 실리콘 웍스로 수익률 대결을 펼쳤는데요. 5월 13일이었습니다. 2.57% 최고 수익률 기록됐네요. 이어서 YB팀입니다. BS투자증권 부산영업부 김준규 대리의 수익률인데요. 슈프리마로 한 주간의 대결 펼쳤죠. 편입 이후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지만 하지만 5월 15일 1.2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5% 가까이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팀 대결 결과 점검해드리겠습니다. OB팀 하현수 차장이 최고 수익률 2.57%로 3루타 기록했습니다. YB팀 김준규 대리 최고 수익률 1.28%로 2루타 기록됐습니다. 각 선수들의 최고 종목, 베스트 종목, 탑3 점검해드리고 있죠. 하현수 차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1등이 송원산업입니다. 20.95% 기록되고 있고요. 유진테크 2위, 옵트론텍 3위, 10%대 그리고 20%대 각각 수익률 놔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YB팀입니다. 김준규 대리의 탑3 종목인데요. 위메이드 39.3%의 수익률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조이맥스 역시 39%, 파라다이스는 21.31%의 높은 수익률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KB투자증권 프리미엄 컨설팅팀의 OB팀 선수입니다. 네. 하현수 차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차장님, 연결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AS 먼저 해주세요. 실리콘웍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 유효하겠습니까? 아, 예, 실리콘웍스가 최근 들어서 다시 UDTV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거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D드라이브와 티콘 등의 매출이 다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리콘웍스 오늘장에서는 조금 밀려나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그때 제시해주셨던 목표가 그대로 보면 되는 건가요? 27,000원으로 네, 기억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그 가격대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 대결 펼칠 예정입니까? 아, 네, 오늘은 그동안 계속 그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네. 네,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고요. 성우 하이텍. 네,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현대기아차의 독점 공급을 하는 부품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머징 마켓 자동차 판매 호조에 따라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R&D 능력도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너시스라든지 아니면 에쿠스에다가 알루미늄 후드 뭐 범퍼 등을 납품을 하면서 차량용 그 경량화 여기에도 굉장한 기술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머징 마켓 쪽일 것 같은데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차가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글로벌 생산 기지를 많이 그 구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 체코, 러시아 법인들이 흑자 전환을 좀 하면서 이머징 마켓이 크게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고요. 특히 작년에 그 중국 3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성장의 견인차로 중국 3공장이 역할을 좀 해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유럽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WMU라는 곳을 인수를 좀 했는데 이곳이 차량 경량화 금형 제품들을 만들어서 폭스바겐, 다임러 등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런 기술 습득과 유럽 자동차 부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포석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유럽 자동차 시장에 납품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예, 이런 그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관전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이머징 마켓 공장들이 높은 성장과 매출처 다변화의 시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약 한 20% 정도 타겟 PER 7.5배로 잡았을 때 20% 정도 상승한 19,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하이텍 점검해봤습니다. 네. 자동차주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부품주들도 덩달아서 잘 안 봤었는데요. 성호하이텍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었네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네. 오늘 지금 가격이 16,350원입니다. 목표 가격 네. 19,5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예, 한번 지켜보면서 좋은 수익률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현수 차장과 함께 또 종목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YB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S투자증권 부산영업부로 가봅니다. 김준규 대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슈프리마로 한 주간의 수익률 대결을 펼쳤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대결 결과를 확인을 못했었죠. 네, 맞아요. 2주 동안이었는데 자, 그 전주 대비 지난주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거의 5%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는데 저희가 화면상에서 확인을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AS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부산은 추천드린 뒤로 23,000원을 전후로 약 2주간의 횡보를 거친 뒤 어제부로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인데요.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과 개인의 코스닥 상승률을 본다면 외국인이 산 종목들은 대부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프리마 또한 수급을 본다면 올 들어 두 번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에는 별다른 상승이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어제의 박스권 돌파는 상승의 시작으로 보여지며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25,4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큰 폭의 상승세와 함께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25,400원까지 계속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수익률 대결 펼칠 만한 종목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동산의 2013년 1조 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FPCB 관련주들 중 대장주인데요. 동사의 올해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상 최대 실적의 기대입니다. 우선 동사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하락의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FPCB 밴드에서의 탈락을 했다는 루머와 함께 19분기 만에 영업적자로 전환하며 주가의 낙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밴드 성장과 관련된 루머는 오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올해 2분기에는 갤럭시 S4향 FPCB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돼 매출액 2,800억 원의 BEP 이상의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초기 FPCB는 폴더폰과 슬라이드폰에서 메인 PCB와 디스플레이 부분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주로 멀티플렉스를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이 핸드폰의 주류가 되면서 더블사이드가 주요 부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멀티플렉스 제품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단가가 상승하고 재질 기술의 난이도로 인해 공급자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현재 가격이 5만 8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동사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머와 공급 저하로 인해 19분기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갤럭시 S4 FPCB 밴드에서의 탈락은 루머로 이미 확인이 되었고 2분기 매출액 또한 매출액 2,880억 원, 영업이익 156억 원으로 다시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인 5만 800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S투자증권 부산영업부 김준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